임시정부 출입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건국의 시작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한글날, 개천절과 같은 5대 국경일이 있습니다. 이 중 광복절에 대한 표준국어대사전의 풀이를 보면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겼던 나라의 주권을 다시 찾은 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풀이와 같은 취지에서 역대 정부에서는 매년 8월이 되면 광복절이라는 이름으로 1945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경축 행사를 거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명백한 잘못입니다. 첫째, 광복절의 광복은 빼앗긴 주권을 도로 찾음이라는 뜻의 단어로 1945년 8월 15일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1945년 8월 미국의 원폭 투하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우리는 36년간의 일제 압제에서 해방되었으나 곧바로 미군정으로 이어져 우리의 주권을 회복하지 못하였습니다. 해방은 되었지만 주권 회복이라 할 수 있는 광복을 이룬 것은 아닙니다. 이는 1945년 해방 이후 1948년까지 이날을 해방기념일이라고 하고 해방기념관을 제정하여 경축하였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됩니다. 둘째, 국경일 제정 과정에서 광복절은 1948년 8월 15일을 기념하기 위한 날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식 정부를 수립하여 세계 만방에 독립국가임을 선포한 이듬해인 1949년 5월 24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국경일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때 통과된 4대 국경일의 명칭은 3.1절, 개천절, 그리고 헌법 공포 기념일과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은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모두 세 글자로 통일되어 헌법 공포 기념일은 제헌 절로, 독립기념일은 광복절로 수정되어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공포하였습니다. 즉 광복절은 애초에 독립기념일로 그날은 바로 1948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셋째, 광복절 노래 제정 과정과 가사에서 광복절은 1948년 8월 15일을 기념한 날임을 명시하였습니다.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공포한 정부는 같은 달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경일을 경축하는 노래 가사를 모집하였습니다. 이때 광복절 노래에 대한 요강에는 대한민국이 정식 으로 독립을 선포하고 발족한 기념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사를 모집한 결과 당선작이 없어서 위당 정인보 선생에게 위촉키로 하였으며 이후 문교부는 1950년 4월 27일에 아래와 같은 광복절 노래를 제정 발표하였습니다. 광복절 노래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벗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치니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여기서 이날이 40년이라는 가사는 우리가 주권을 상실한 1910년 한일합병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한 1948년까지 40년을 나타내는데 이는 일제 36년과 미군의 4년을 합한 해수입니다. 만약 1945년 8월 15일을 광복이라 한다면 40년을 거슬러 1905년 을사조약을 체결한 해 국경을 상실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역사 왜곡이 벌어집니다. 1945년 해방을 광복절로 기념하는 일은 개인의 경우 자신이 태어난 날이 아닌 엉뚱한 날에 생일 잔치를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나라의 생일조차 모르고 엉뚱한 날에 대대적인 생일 축하 행사를 거행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생일인 광복절을 제자리에 돌려놓아 근본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근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길이고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자부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